사랑하는 메가스터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주 정도부터 모든 학생들이 뭔가 수험생활 모드로 막 바뀌어가고 있죠. 있죠. 물론 본격적인 시작들은 보면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이제 우악 다 시작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이번 주는 이제 막 몸 푸는 시간 맞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가볼까 하면서 막 다들 시작해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술렁술렁 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 메가스 사이트도 막 들썩들썩 하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쌤이 저번 주에 모빌게로 퀄리티 스타트라는 캐스트를 올렸고 또 많은 학생들이 환호하면서 미리부터 엄청 빨리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막 있었지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뭔가 다 같이 들썩거리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막 시작할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요 시점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팩폭을 좀 한번 해볼게. 팩폭. 진짜 팩트 폭행. 근데 선생님이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듣고 머릿속에 새겨. 그러면 여러분 올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니 올해가 아니죠. 그렇죠. 내년이죠. 네. 2023년에 성공할 거야. 2024 수능 대박 칠 거야. 근데 지금 요 팩폭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힘들 수 있어. 정말 힘들 수 있어. 내가 하는 얘기 진짜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어줘. 내 강의 들어라. 내가 짱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캐스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진짜 우리 그냥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 이제 시작하려는 모든 수험생들 우리 메가스트리디오 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다 듣고 아 그래 맞아. 나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라고 아마 마음에 새기게 될 얘기니까 꼭 끝까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짠. 자, 질문해 볼게. 공부 능력의 차이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공부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뭐 있어요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럼 이제 또 하나. 있긴 있는데 많을까 적을까? 그러니까 클까 작을까? 아니면 엄청 클까? 아니면 그냥 미미할까? 내가 노력에 따라서 다 바꾸고 할 수 있을까? 여기 봐봐. 우리 이런 건 있지. 우리 반에서 어떤 애가 노래 열나 잘해. 와, 걔 막 노래방 가면 막 스타야. 그치? 그런 애들 있잖아. 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연습했어, 노래? 아닐걸? 걔 타고났지? 타고났어. 애가 노래를 되게 잘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고나서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걸 아니까 더 열심히 연습했겠지. 그래서 노래를 막 거의 가수급으로 와, 그 노래방 가면 스타가 되고. 그치? 근데 신기하다? 얘가 와 해서 보면 얘네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 중에서도 노래를 뒷방 잘하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는 노래 잘하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사실. 또 어떤 애가 반에서 운동 열나 잘해 막 농구도 잘해 막 달리기도 열나 잘해 막 운동에 완전 타고난 애들 있잖아 반에서. 그래서 뭐 했다 하면 뭐 와 스타인 애들. 이야 멋있어. 근데 걔도 가서 딱 보면 걔네 아빠가 뭐 군인이시다 이런 거. 걔네 아빠가 운동선수, 엄마가 막 이런 경우들이 많어. 뭐 옛날에 금메달, 우리 이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라고 있었어, 옛날에. 황영조 선수라고 우리나라 첫 번째로 금메달을 딱 딴 그 황영조 선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인터뷰했던 말이 기억나. 어머니가 해녀래, 해녀. 해녀. 그러니까 막 해녀니까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몇 분 동안 안 나오죠. 폐활량이 얼마나 크니. 그 엄마의 어마막지한 폐활량을 자기가 물려받았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공감하고 다 맞아 그래. 아 운동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 그래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전자를 받은 애들이 잘해 라고 인정해. 그럼 이제 공부 얘기를 해보자 말이야. 그럼 공부는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 들어. 유전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아니고 1등이 뭐라는 줄 알아? 공부래. 연구 결과로 나온 거야. 공부가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크대. 공부 뒷방 잘하는 애 우리 학교 전교 1등 가서 또 봐봐. 걔네 엄마 아빠 서울대 나오고 의사 변호사 아들일 확률이 사실은 꽤 높아. 꽤 높아. 가서 봐. 뭐 아닌 경우 있던데요. 그래. 근데 뭐 그런 경우 또 보면 뭐 부모님이 원래 뭐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뭐 놓였든지 뭐 이런 어쨌건 공부 능력의 차이는 사실 어마막지예요. 그럼 지금 내가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분노가 빡 올라오면서 얘가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뭐. 쌤 지금 나한테 뭐 시작부터 뭐 초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공부 못하고 우리 집 나 꼴통이요. 그러니까 나 뭐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캐스트도 왜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분노가 빡 올라오는 애들이 많을 거야. 있을 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근데 이 끝까지 들어야 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니네가 발전이 있어. 알았어?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노래를 못해. 나 음치야. 우리 집 다 음치야. 음치인데 노래를 그래도 잘하고 싶어. 노래방 가서 어느 정도 하면서 애들한테 오 박수 정도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음치인 걸 인정하고 하나하나 박자부터 배워나가야 돼. 음치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러면 노래 꽤 잘하는 학생으로 바뀝니다. 근데 음치인데 음치가 창피하다고 음치 아닌 척. 맨 립싱크하고 막 그걸 자기인 거 인양 막 이러고 막 사기치고 막 어디서 막 노래 잘하는 가수한테 가가지고 노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거 따라하고 이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끝까지 잘 들어. 잘 들어. 첫 번째. 예화도 들어줄게. 그러니까 진짜 뭐 지금 했던 얘기를 그냥 예화를 들어서 몇 개 하나 풀어보면 옛날에 강의 딱 시작하는데 그때 뭐 있으면 백땡땡이라는 이름 내가 밝힐 수 없어. 인강이니까. 백땡땡이라는 학생이었어. 얘가 딱 이맘때 나타났어. 근데 엄마가 얘를 딱 데리고 온 거야. 그러더니 이제 개강하는 날인데 교무실로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얘 백애인데 얘 누나가 세 명 있대. 그리고 얘가 막내 아들인데 자기가 늦둥이로 나가지고 얘를 너무 이쁘게 키웠대.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혼을 낸 적이 없대. 그랬더니 애가 개판이 됐대. 그래서 근데 얘 이제 고3 되는데 얘 어떻게 해요? 대학 가야 되는데 얘 뭐 내신도 엉망이고 엉망진창이래. 그래서 얘 정시로 가야 되는데 얘 그래도 이제 공부 좀 겨울방이니까 하겠다고 지금 왔는데 선생님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얘가요 노는 게 하도 그래가지고 막 학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자기가 핸드폰 번호 줄 테니까 얘 혹시 안 오면 저한테 좀 안 왔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안 오면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막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걔한테 야 너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지? 그랬더니 아, 네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투질해가지고 이렇게 키도 크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게 둥글둥글한 그런 아이야. 그래서 걔한테 야, 너 저기 항상 수업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딱 열심히 해? 그랬더니 갑자기 알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맨 앞에 와가지고 탁 수업을 듣는데 수업도 이렇게 대충 들어 그냥. 들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쫙 수업하다가 이제 풀어봐 그러잖아. 문제를 또 이제 가르치고 풀어봐. 선생님이 또 풀어봐라고 할 때 이 풀어보라는 게 이걸 100% 풀 거야 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풀겠지라는 마음에 풀어봐 라고 할 때도 많거든. 근데 난 정말 이런 거 처음 봤어. 막 다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이거 미리 풀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며.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보여?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며 막 이러는 거야. 그게 되게 신기하대. 너 미리 과했어? 아니요. 선생님이 하라며 뭐.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더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더라고. 이런 애 처음 봤어 진짜. 공부도 열심히 안 했어 사실. 그냥 와서 막 설렁설렁 듣고 또 어떨 때 가끔 나한테 문자 와서 쌤 오늘 저 친구들이랑 저기 영화 보러 갈 건데 쌤 엄마한테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막 뭐 이런 거 오고 뭐 알았어 대신 뭐 열심히 잘해와 다음 시간에 네 알겠어요 막 이렇게 뭐 이런 적도 있게 설렁설렁 했어. 근데 정말 성적이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애가 좀 하니까 바바바바바 오르는 거야. 그러던 얘가 정시로 서강대에 갔어. 서강대. 솔직히 얘 좀만 열심히 했잖아. 내가 볼 때 서울대, 의대 진짜 갔을 것 같아. 정말 갔을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얘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 나오시고 다 대학 교수님이에요. 두 분 다. 그리고 누나가 셋 있다 그랬지? 누나 두 명은 서울대 다니고 있고 누나 한 명은 연세대 다니고 있대. 그냥 공부가 탁월한 집안의 유전자를 받은 애인 거야. 그러니까 설렁설렁했는데 서강대까지 가지. 얘가 좀만 했으면 무조건 서울대 간다니까 내가 볼 때. 그리고 지금은 뭐 요즘에도 종종 연락은 하는데 카톡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영국에 유학 갔더라고. 뭐 유학 가서 뭐 하여튼 뭐 놀고 있는 그런 아이야.
지금 이 말 들으면 또 갑자기 아, 이 선생님이 아까도 또 빡치게 하더니 지금 나보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건데요? 이러면서 막 화가 부글부글 올라올 사람들이 있겠죠? 끝까지 들어 그래도. 끝까지 듣고 이걸 인정해야 돼. 얘들아, 이런 애가 있어. 이런 백땡땡 같은 애가 있다고. 어? 있어. 이런 애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 애를 부러워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애인 척해. 척.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 공부 능력도 좀 떨어져. 스스로 알아. 근데 나 서울대 가고 싶고 의대 가고 싶고 치대 한의대 막 가고 싶어.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러면 이런 애도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난 이런 애가 아니니까 얘가 한 번 볼 때 나는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봐야지 이 태도로 나가고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난 음치인데 나도 노래를 잘하고 싶어. 노래방에서 애들한테 스포트를 받고 싶어.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 박자부터 다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창피하다고 그 작업을 싹 생략하고 예인 척 허언증을 막 부려대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그치, 최악이 되죠. 최악이 됩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성적이 더 떨어져요 보면. 그럼 막 이상한 진짜 허언증 환자가 돼요. 정말로 정말. 그럼 될까 안 될까? 그치, 안 되겠지. 절대 안 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이 새끼가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자, 이번엔 허땡땡이라는 아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허땡땡. 선생님 고3 때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었던 애야. 고2, 고3. 선생님이 상문고라는 거 나왔어. 상문고등학교라는 데 나왔어. 엄청 좋은 고등학교예요. 여기도 혹시 상문고 있나요? 네, 그 두사불체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나온 고등학교가 우리 상문고 얘기였었는데 어쨌건 내가 여기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에서 고2, 고3을 저랑 같은 반 했었고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었어. 얘 허땡땡. 얘는 당연히 우리 학교 전교 1등에서 이과 전교 1등이었거든. 얘가 그러니까 서울대 화학과 가가지고 3년 만에 올 A+로 졸업하고 하버드에 가서 박사를 받았어. 대단한 아이죠. 그렇죠? 네. 근데 나도 몰랐는데 니네 이런 거 알았냐? 하버드 가서 박사를 받았는데 군이 면제됐대. 왜 그러냐니 뭐 이렇게 그런데 하버드 같은 데 가서 막 30살 전에 박사까지 받고 이러면 군대가 면제된대더라. 그 무슨 뭐 무슨 뭘로 이네 뭐 나라 천재 뭐 이런 거 뭐 이런 전형 이런 게 있대. 뭐 그런 거 알았어 니네? 나도 몰랐어. 근데 그래도 야 뭐 저런 게 다 있구나 해서 어쩌고저쩌고 무슨 인재 이런 걸로 군이 면제됐어. 근데 걔 때문에 알았어. 대단하죠? 어쨌건 이런 대단한 아이야. 대단한 아이야. 근데 아 그럼 얘도 쌤 장난 아니겠네요. 얘는 뭐 엄마 아빠 뭐 다 또 교수고 또 뭐 얘도 막 슈퍼 천재 또 이런 거 얘가 아니 들어봐. 이 허땡땡이 고2 때 고3 때 같은 반을 했다 그랬잖아. 근데 고2 때 얘는 항상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아주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말랐는데 양반다리를 하고 막 맨날 공부해. 하루 종일 공부해. 하루 종일. 근데 얘 말로는 자기 공부가 재밌대. 뭐 재밌대는데 뭐라 그럴 거야.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 계속 공부만 해. 자기 공부 재밌대. 막 그렇다고 애가 막 이렇게 오타쿠같이 이상한 애는 아니야. 재밌게 애들이랑 얘기도 하지만 또 얘기하면서 계속 공부해. 당연히 얘 푸는 게 재밌고 공부하는 게 재밌대.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재밌대는 뒤. 그리고 얘가 완전 리얼 크리스천이거든.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공부만 해 진짜. 공부만.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논대. 드럼 치고 논대는데 애들이랑 막 이렇게 놀다가 재밌게 교회에서 뭐 놀다가 교회 활동하고 이러다가 집에 온대. 그리고 저녁밥 먹고 TV 좀 보다가 저녁 8시 정도에 잔대. 그럼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푹 10시간을 잔대. 그리고 그 다음 6시에 딱 일어나서 또 일주일 동안 공부. 뭐 이런 삶이야. 아주 매력적이지 않죠? 에, 이게 뭐야 그냥. 하나도 안 부러워. 알았어? 하여튼 그렇대. 그런 아이야 얘가. 대단한 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근데 고2 때야. 맨날 맨 앞에 앉았는데 이제 선생님도 수능 세대야. 선생님 99학번이거든. 선생님도 수능 보고 막 이랬던 수능 세대인데 선생님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좋은 컨텐츠랑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 수학하면 다 뭐였는 줄 알아? 선생님도 수능 봤지만 다 그래 정석이었어. 정석. 엄청 잘하는 애들은 실력 정석. 좀 하는 애들은 기본 정석. 못하는 애들은 해법 수학. 해법 수학 풀면 아, 너 해법 수학 풀면 아, 왜 그래? 막 이러고 막 그러던 시절이야. 하여튼 그러다.
근데 또 이게 웃겨요. 실력점수가 요만했거든, 책. 그 선생님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작았어. 요만했어, 실력점수 책이. 근데 그 가방에 들어가는데도 희한해. 실력점석을 푸는 아이들은 이렇게 들고 댕겨.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녀. 에? 나 실력점석 본다? 이거죠? 에. 들고 댕겨. 해법 수학은 또 커요. 근데 그 가방에 국수저 넣고 댕겨요. 들고 안 다니고. 에.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죠? 그럼 이제 이 헛땡땡.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라고. 그럼 뭐 봐야 돼, 당연히? 당연히 실력점수 봐야겠지. 나도 실력점수 봤는데, 나도. 반에서 그래도 좀 한 달은 수학 좀 하면 다 실력점수 봤는데, 헛땡땡이가 기본점수를 풀고 있는 거야. 기본점수. 그래서, 어? 야, 너 왜 기본점수 풀어? 그때 걔가, 아니, 나 수학 못해. 그러는 거야. 그때가, 니가 수학을 못하고 우린 바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니 왜 기본 푸냐? 그랬더니 갑자기, 아, 나 수학 잘 못해. 수학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본으로 나 계속 보고, 나 고3 때 돼서 그때 가서 난 실력 볼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이 무슨 야 이거 완전 웃겨 막 이랬어. 근데 그때 헛땡땡이가 한 멋있는 명언이 있어. 헛땡땡이 뭐라는 줄 아냐? 야 근데 이번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내 IQ가 87이 나왔어 그러는 거야. IQ가 87이 나왔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쩐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 이러는 거야. 나는 수업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잘 안 가. 아니 뭐 좀 잘한다는 애들은 보면 하고 막 응용하는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막 집중해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한 번 더 봐. 두 번 더 봐. 세 번 더 봐. 자, 남들 한 번 볼 때 난 열 번 봐. 그래서 그냥 다 외우다시피 해. 지금도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이 다 실력점수 보는데 나 아직 좀 모르겠어. 나 아직 기본점수도 연습문제 같은 거 마스터 안 됐어. 그래서 일단 이거 더 보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명언이 생각나. 여러분 그거 알아? 서울대 IQ 평균이 107이래, 107. 뭐 서울대 IQ 평균 막 140, 150 이러지 않아. 그럼 107?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IQ가 두 자리인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알아요? 아닌 척하지만 두 자리인 사람도 많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IQ가 두 자리고 내가 음치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 한 번 볼 때 두 번, 세 번. 두 번이 뭐야?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 봐야지.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가 저번 주에도 퀄리티 스타트, 무불개로 퀄리티 스타트 해가지고 내가 하나 올린 그 영상이 있어. 혹시 안 본 사람은 가서 좀 봐봐. 선생님 수학 1, 무불개 정말 미리 한번 교과 개념부터 기초공사하는 얘기부터 그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좀 했었는데 안 본 사람 있으면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보고.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열심히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놓치시면 공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공부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허언증 부리시면 최악의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 얘기하지만 쌤도 고3 때 느꼈던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갖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 막 쪼르면 되더라. 나 무슨 좋은 옷이 갖고 싶어. 엄마 사줘. 아빠 사줘 하고 난리를 치면 또 사주대. 무슨 뭐가 갖고 싶어? 그럼 뭐 게임기가 뭐 옛날에 게임기였는데 막 갖고 싶어 그럼 막 사달라고 난리치면 또 뭐 어떻게 또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노력해서 뭐 얻는 게 뭐 쪼르면 되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야 대입은 쪼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연대 가고 싶어요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의대 가고 싶어요라고 말로 떠들면서 잘하는 척하고 댕긴다고 가는 게 아니야. 겸손하게.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과 나한테 주어진 그 능력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거에 맞게 정말 이 하기 싫은 공부를 아까 말한 헛땡땡처럼 남들 한 번 볼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봐가면서 해나가야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정말 대비되는 학생이죠. 그렇죠? 뭐 내가 지금 극과 극단을 말했지만 중간쯤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야 중간쯤 되는데 요런 척 좀 하지 마. 알았어? 중간쯤 되면서 요런 척 하지 마.
망해. 정말로. 내가 그리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 걔네들이 언제 돌아오는 줄 알아? 언제 눈물 흘리면서 오는 줄 알아? 이거 아마 지금 이 캐스트를 N수행들이 본다면 끄덕할 거야. 한 빠르면 6월 모평쯤 끝나서 여름방학 전. 늦으면 9월 모평쯤 끝나서 아이고 쌤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잘하는 척 해대고 모의고사 푸는 척하고 킬러 문제 들고 다니는 척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수능이 두 달 남았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똥줄 타가지고 온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지. 그치? 안 되겠지. 지금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 1년 남은 거야. 공부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나의 공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시고 겸손하게 시작해봅시다. 진짜 이렇게 좀 말할게. 쌤이 노베이스 수험생들 차근차근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 잘해. 혹시 수학 못하시고 공부 능력 떨어지시면 일단 쌤이랑 시작해보자. 내가 이렇게 말할게. 그래. 나랑 끝까지 가자고도 안 할 테니 내가 기초공사랑 수학 어느 정도 잘하게 일단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고 진짜 갈아타시던 그거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시작. 쌤이 꼼꼼하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해줄 테니까 해보자고. 알았어? 지금 와서 기본정석 본다고 해법 수학 본다고 창피한 거 아니야. 아 실력정석 들고 다니는 거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거 들고 다니고 그래서 결국에 서울대 의대 갔어. 막 가서 이 멋있는 거겠지만 그거 들고 다니면서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다가 수능날 엉망진창 점수 받아오면 세상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녀.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지? 그러니 공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캐스트가 좀 길어졌네요. 이제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것들도 내가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만 내가 해서 올릴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또 올려줄게. 알았죠? 이 캐스트가 벌써 몇 분 정도 됐죠, 지금? 20분 넘었나요? 네, 20분 넘었잖아, 그치?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근데 여기서 이거 두 번째 얘기하면 한 3, 40분, 세 번째 얘기하면 60분 이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정도에서 내가 끊을 건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공부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한번 돌아보자고. 내 공부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이 정도인가? 저 정도인가?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내가 하나 얘기하지만 이전에 내가 올렸던 무불개로 퀄리티 스타트라는 캐스트 하나가 있을 텐데 안 본 사람들은 좀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특히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 자신 없는 사람들. 아 결국에 멋있게 1등급 만점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한번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바로 얘기할게요. 알겠죠? 언제 올라야지 만약 조금 이따 바로 올릴게요. 알겠어?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여러분 스타트를 한번 잘 해봅시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에 수능날 멋있게 1등급 만점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